안녕하세요. 초벌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자 김정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캡컷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내 말씀을 뭐라고 드렸었냐면 스마트폰 앱을 하나를 더 영상 편집하는 앱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해야 될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예, 커리큘럼을 만들 때부터 약간 좀 간과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뭐였냐면 이 커리큘럼 상에 보자면 영상 편집되어 있는 걸그 유튜브라던가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약간 예, 좀 뒤를 밀려 있어서 이앱 하나 끝내고 나니까 그럼 이렇게 만든 영상을 어떻게 그 편집을 하는 거냐,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데서 편집되어 있는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요즘엔 그거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톡은 올라가는 동영상의 용량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가령 너무 용량이 커서 뭐 몇백 메가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 공유를 할때 화질이 좀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카오톡으로다 영상을 볼때 보면 비교를 좀 보여드릴까요?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볼때 보면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영상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카카오톡에서 직접 받은 영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영상을 보낼 때는 받은 사람한테 화면이, 보낸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있는 자체적인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올린 케이스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나오는 요거. 여기 보이는 요거, 요거는 실제로 이 영상에 대한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공유할 때 쓰는 이제 단축키가 요거거든요. 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아래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위에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 제목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쓰시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사진을 올리는 경우나 동영상 올리는 경우나 이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경우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톡을 직접 올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한번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 밑에 보이는 요 영상은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제예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내가 그 종로 쪽에 나갈 일이 있어서 광화문하고 이 종로 영풍문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종로에 있는 영풍문고에 잠깐 들려서 거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 배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감격에 겨워서 잠깐 촬영하는 영상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아예 이 카카오톡 화면이 빠지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거는 카카오톡에서 직접 공유를 한 거고요. 유튜브에서 공유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건데, 자, 얘를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에 타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유튜브가 실행이 돼서 영상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두개다볼 겁니다. 먼저 카카오톡으로다가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유튜브에 대한 영상 올리는 방법 두 개를 다볼 건데 먼저 카카오톡으로도 공유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누군가한테 영상을 보내기가 좀 그래서
원래 카카오톡에는 나와의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요 친구 목록을 눌러서 가장 위에 있는 본인의 요 프로필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나와의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 혼자 채팅을 주고받는 그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영상을 또는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이는 이걸 누르죠. 이걸 눌러서 여기에 보시면 앨범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카메라는 지금 바로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쓸 거니까 앨범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보시다 보면 사진과 동영상을 다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저는 용량이 큰 동영상이 뭐가 있을까 볼까요? 용량이 큰 동영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 자, 일단 이게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요 자리 이렇게 시간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것도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이건 동영상이고요. 지금 이거는 같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이건 사진입니다. 이걸 다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좀 큰, 그러니까 시간이 좀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폰에 있는 동영상들을 다 정리를 해놔서 큰 게,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시간이 6분 47초니까 꽤 길죠. 이거 한번 선택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압축중하고 나오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시간은 좀 걸리죠.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일에 압축을 해서도 보내기 어려울 정도 되는 게큰 경우에는, 예, 용량이 커서 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용량 큰 거로다가 압축해서 보내지 못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영상이 마침 저한테 없어서 일단 요거로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어지간한 영상들은 너무 길게 찍은 것도 아니면, 이게 지금 한 6, 7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올라가는 거 보면, 예, 한 1, 2분, 2, 3분 이렇게 짧게 찍은 영상들은 뭐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누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공연 같은 거 찍는다든지 해서 아주 길게 찍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다시 압축이 끝났고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렇게 해서 압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전송하는 방식으로다가 보내게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얘네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초, 뭐 15초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빨랐을 것이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 보내는 거는 요 주소값만 보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예, 보내기는 간편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지금 여기 보시니까 용량이 205.36메가로 되어 있죠. 제 기억으로 이게 아마 300메가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해서 300메가 이하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메가를 넘게 되면, 예, 유튜브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 유튜브 랜다.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가 될 겁니다. 올라갔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내가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올린 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자, 이렇습니다만, 이거 갖다가 만약에 내가 나한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내는 사람한테 해당 동영상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은 해당 동영상을 처음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플레이를 할 때, 처음 플레이를 할 때, 아까 우리 왜 올라가면서 화면이 이렇게 뺑한 바퀴 도는 아이콘을 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는 과정을 저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운로드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이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실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카카오톡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얘가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뭐몇 주에서 길어야 뭐 한두 달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친구들에게서 뭐 동영상을 받았다든지 해서 중요한 자료들,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받으시게 되면 필히 이 다운로드 받아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만, 예, 오래도록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요게 스마트폰에서,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 아예 자료 자체를 통째로 다 보내는 거니까, 그 받은 사람은 다운로드 받으면 본인의 폰에 저장해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딱그 사람들만 볼수 있는 거죠. 물론 단톡방 같은 데 보내게 되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리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를 실행을 하시고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첫 화면이죠. 이게 첫 화면인데, 이제 이 올리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특징을 좀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먼저 말씀드릴 건,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유료 버전으로 다 사용하시는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광고라고 적혀 있는 이런 영상들, 이거는 실제 동영상이 아니고 광고용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CF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왜 동영상 보려고 누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나온다거나,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거나, 화면 아래쪽에 광고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 보여주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는 거고요. 뭐, 그거는 뭐, 그래,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상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단에도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할건 이제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쇼츠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게시물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요 게시물 작성이 없을 거예요. 요건 어떤 경우에만 있냐면,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 개수 이상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이게 최소한 몇십 개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자도 몇 명이더라? 300명인가 500명 이상 있어야만, 예, 요 게시물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세 개만 뜨게 됩니다. 요세 개만 뜨게 되는데, 이 중에서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 실시간 스트리밍. 이것도 못 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도 게시물 작성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량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일정 숫자 이상의 구독자가 있어야만 실시간 스트림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500명일 거예요, 구독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쇼츠 동영상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 두 개만 가능한데, 쇼츠 동영상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일단 동영상 업로드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게 뜨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간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동영상은 시간 표시가 되어 있고, 사진은 시간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랬었죠. 근데, 죄다 동영상이죠.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는 사진은 아예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올리지 못하는 걸 뭐하러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내 폰에 있는 동영상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너무 긴걸 올리게 되면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짤막한 걸 한번 올려 볼게요. 저는 올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이 올리는 시간이, 동영상의 시간이 1분 이하짜리 동영상과 1분 이상의 동영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다 영상을 찍거나 만들 때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영상과 세로로 촬영하거나 만들어진 영상과 이렇게 눕혀서 찍거나 이 화면 비율로 만들어진 영상은 올라갈 때좀 다르게 관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부터 잠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던 쇼츠라고 하는 거 관련된 영상인데, 이렇게 세로로 다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의 길이가 1분 미만인 영상은 쇼츠라고 하는 영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쇼츠라고 하는 영상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올리는 동영상하고 좀 다르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 이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촬영한 영상인데,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쇼츠 영상은 길이는 1분 미만이고 영상은 이렇게 길게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위아래로 길게. 근데 이거는 영상은 30초밖에 안 되는데 영상 자체하고 화면 옆보다 길죠. 이렇게 찍은 영상은 쇼츠라고 하는 영상이 아니고 일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영상을 일단 플레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다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필수로 다 올려야 될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을 넣지 않으면 올릴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제목을 할때 되게 주의할 시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그냥 대충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날짜만 적고 만다던가, 내 동영상, 뭐, 이렇게만 올리고 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사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영상이 누구나 다볼수 있는, 불특정다수에게 다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만들기 위한 영상이냐, 아니면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영상이냐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만일에,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영상이라고 한다면 제목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대충대충 쓰셔도 돼요. 뭐내 동영상 뭐 다들 봐라 뭐이 정도만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와서 보고 조회수도 좀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제목을 되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 거냐면, 내가 만일에 백두산에 갔다 왔다 치자고요. 그래서 백두산 가기 쉽지 않으니까 가는 김에 뭐 아래서부터 위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꼼꼼하게 영상을 찍어서 되게 멋지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동영상 이래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백두산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통은 그럴 때 제목에 정확하게 백두산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일에 영상은 백두산인데 제목을 한라산이라고 써서 치자고요. 그러면 한라산 보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거 한라산 아닌데? 가 되는 거고요. 백두산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가 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검색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되죠. 검색할 때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되는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제목 또는 뭐그 이외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의 이 영상의 제목이 또는 뭐 본문에 있는 글들이 네가 찾고자 하는 그 키워드하고 같거나 최소한 유사한 거야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이 백두산인 걸 누가 다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백두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아직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거는 미리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인공지능한테 백두산과 한라산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얘는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제목에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쓰셔야겠죠. 아, 물론 이 영상은 백두산 영상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걸 왜 갔는지, 뭐 효도 관광으로 갔는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어가 익숙하고 한글로다 검색을 해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백두산이 아니라 장백산으로 검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라고 부르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제목은 꽤 길이가 길어도 됩니다. 요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128분의 28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최대 100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현재 28글자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띄어쓰기도 자 한번 볼까요? 띄어쓰기 한번 길러봤더니 29가 되죠. 예, 띄어쓰기 역시 한 글자로 다 인식을 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자, 설명 추가는 말 그대로 이 게시물의 본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쓸 때, 그때 이제 본문 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설명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안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공개. 공개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가 있고, 일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자, 공개는 모든 사용자가 검색하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리면 지구촌에 있는 누구라도 와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와서 보는지 안 보는지 다른 얘기지만 일단 볼수 있는 상태 영상이 되는 거고요. 일부 공개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대요. 아까 우리 카카오톡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 걸고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다가 그 주소값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주소를 정확하게 링크를 클릭해야만 볼수 있는 영상이라는 얘기고요. 내가 선택한 사용자만 볼수 있음 비공개 이건 뭐냐면 영상을 일단 올린 나는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구글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만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의 영상을 이제 올리는 방식이고요. 일부 공개는 올리기는 뭐 마땅한 데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올리지만 내뭐 동아리 친구들끼리만 볼 거야 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 갖다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만 보여주고 싶어 단체 카톡방 만든 다음에 그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보게 할수 있고요. 이 비공개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느냐면 남들은 절대 모르고요. 딱 지정해준 그 사람만 볼수 있게 만드는 방식인데 보통 이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마술사가 한명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마술 퍼포먼스, 그러니까 마술 이렇게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그건 이제 공개로다가 올리고 그 상태에서 그 영상에 대한 해법 동영상은 비공개로다 올린 다음에 이제 금액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해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아래 계좌로다가 얼마 입금하시고 카카오톡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응쳐놓은 다음에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구글 계정 물어봐서 요 영상에 이제 볼수 있게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예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약은 먼저 보실 건 예약을 하기 전에 먼저 보실 건 뭐냐면 여기 좀 보시면 자 지금 게시에서 공개가 일단 공개 여부를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해요. 공개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 비공개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공개로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공개로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이 되면, 영상이 공개가 되는 거고요. 뭐 일부 공개로 넣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일부 공개가 되는 거고, 비공개로 넣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비공개로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날짜와,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시간도 지정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몇 분까지, 5분 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컴퓨터로 하게 되면 1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5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놓으실 수 있고 프리미어즈는 뭐냐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 넣어주는 거거든요. 2분 내지 1분으로 다 지정을 해서 영상 카운트다운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얘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예약하지 말고 지금 게시물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아동용 동영상 여부.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정하게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크리에이터는 위치에 상관없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용 동영상인지 여부는 크리에이터가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용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동용 콘텐츠는, 자, 이 경우에 아동용이래요. 주요 시청자층이 아동인 콘텐츠, 아동이 주요 시청자층은 아니지만 아동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뭐 성인용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아동용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동용이 되면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지금 영상 한두 개 올린 것 같지 뭐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동용이 체크가 되게 되면 광고를 넣을 수 없고 뭐 이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이 보고들을 뭐 동화책 같은 걸 낭독한다던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출연하는 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아동용이라고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연령 제한,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금, 19금, 이걸 지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무난한 건 아동용 동영상 아님에, 예,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은 안 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업로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업로드 중 하고 나오고요. 저기서 동영상 보기라고 나오는데, 아직 업로드 중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진 않았겠습니다만,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사라졌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요거, 요게 본인 계정 아이콘이거든요. 계정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내 채널을 누르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제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만,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이 화면이 빈 자료다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어쨌든 여기에는 동영상 관리나 아니면 여기에는 동영상들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단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동영상 관리. 그랬더니,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는 요게 올라갔어요. 31초짜리 영상이. 자, 얘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영상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처럼.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요거, 공유.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카톡으로 바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거 저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링크 복사, 얘를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복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카톡이나 이런 데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보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밑에 요 그림만 안 보이는데, 이거는 예, 처음이라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 거고요. 아직 요 그림 부분까지 작업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올리고 보니까 이 영상 올릴 게 아니었어. 내가 지우고 싶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목록창에서, 요 목록창 못 찾으시겠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다시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목록창 못 찾겠어요. 이럴 땐 다시 얘를 누르시고, 내 채널 누르시고, 동영상 관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이는 제목 옆에 보시면 이 자리에 점세개 보이죠?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삭제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뭐 지금 그렇게까지 급하게 보실 건 없으니까, 자, 삭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동영상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 뜨고,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 누르게 되면, 예, 업로드 목록에서 동영상 삭제했습니다. 뜨죠. 아예 지워진 거예요. 예, 복구 못 하고요. 지우고 나면 복구 안 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영상이 필요한데 싶으면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요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